탈북민녀들이 말하는 북한 조폭의 비밀 두 번째를 공개해 주세요. 장군의 아들. 영화 제목 아닌가요? 그래요. 박상민 씨하고 신현준 씨 나왔다. 얼마 전에도 TV에서 했었는데. 자. 그 90년대에 들어서요. 장군의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북한에 들어왔었거든요. 아.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별로 춥지도 않은데 다 그 까만 가죽장갑 끼고 다니고요. 그리고 좀 어떤 파에 있겠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남자들이 다 파마하고 다녀요. 근데 저는 그때 장군의 아들 못 봤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장군의 아들 주인공이 머리 파마하고 싸울 때마다 가죽장갑 끼고 싸우더라고요. 맞아. 네. 장군의 아들 저도 보고 막 빠져가지고 남자들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. 근데 신현준 씨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. 네. 와, 하얀 씨. 무섭잖아. 으쌰! 오마이와 엿스러가 열아래로 남았대 믿으로. 실제로 봐도 반가워 이럴 줄 알았어요. 속눈썹이 여기 이만큼 낙타만큼 길어요. 네. 반가워. 선배. 기도해. 영화 이미지랑 너무 다르잖아요. 너무 달라요. 여성스러우시고 밝고. 북한에서는 이 조폭들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조폭들을 많이 동경해요 남자들. 그래서 북한의 여자들의 그 패션이 완성하게 되면 거지머리, 뭐 귀걸이를 하게 되면 북한 남자들의 그 패션 완성은 까만 양복에 하얀 양말에 까만 구두. 마이클 잭슨이네요. 네. 근데 북한의 남자들은 양복을 평소에 잘 안 입어요. 그래서 보통 검은수리한 옷에다가 항상 그 까만 구두에다가 하얀 양말을 꼭 신어요. 그게 어쩌면 깔끔하면서도 왠지 사치스러워 보이거든요. 하얀 양말이 또 그 상징이...